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6시 저희가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하는 방송을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박민이고요. 마음이 급해요. 오늘은 다이어트 금요일 6시,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 너무 좋아하실 게, 오늘은 일석이조예요. 다이어트는 따라오는 거고요. 건강한 장까지 가질 수 있는 오늘 유산균 방송입니다. 락토스클린의 유산균인데요. 일본에서 이미 일본 여행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뭐 유학이나 교환학생이나 일본 갔다 오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것 같아요. 일본에서 락토스클린이 거의 지금 30년을 넘게 호평을 받으면서 검증을 받아온 제품이거든요. 이 유산균은 진짜 뭐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지만 다이어트도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건강이잖아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는 건강해야 예뻐도 일단 건강해야 되고 예쁘기만 살만 빠져서 건강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오늘은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건강한 장과 함께 다이어트까지 일석이조로 해볼 수 있는 유산균 방송과 1시간 동안 함께하겠습니다. 어우, 시작하자마자 쑥이쑥이님. 어제도 시작하자마자 오신 것 같은데 감사하고요. 피치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나 진짜 한 3주 된것 같지 않아요, 우리? 더 됐나? 거의 한달 됐나? 피치님 너무 오랜만이다. 징징아 사랑해님, 은이삼회님, 사랑님, 쑥이쑥이님. 피치님 뭐 하셨어요? 요즘 야근하셨어요? 우리 그때 얼음땡 방송 이후로 못본것 같은데? 그쵸? 너무 오랜만에 너, 피치님 너무 좋아. 토돌이님까지. 에, 데브라키님 다이어트 금요일 6시 방송인데, 오늘은 사실 다이어트는 따라오는 거고요. 건강한 장. 사실 오늘 파란풍선님도 그렇고, 여자분들이 고객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여자들의 진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또 고민. 변비.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옛날에 있었고,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가 장을 사실 뭐 영양제를 먹거나 매일매일 챙기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쵸?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얘는 이 유산균으로 우리가 유익균을 증식을 시켜가지고요. 그 장내, 이제 우리 장을 깨끗이 하는 건 물론이고, 원활하게 이제 그 뭐지? 배설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 얘거든요. 아, 피치님 해외 출장 다녀오셨구나. 오늘 봄봄봄이네요. 사실 오늘 이 코트를 벗고 원래 원피스만 입고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오늘 이 유산균이 되게 파랗고 오늘 스튜디오가 이렇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늘 또 낮에 날씨 되게 좋았잖아요. 봄 느낌을 좀 내보고자 핑크색 코트를 입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게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뭐 방법이나 여러 가지 알려드리겠지만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다이어트보다도 일단 장 건강, 변비. 이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 답답함을 얘가 해결해 줄 건데 얘가 뭐가 좋냐면요. 우리 바쁘잖아요. 맨날 맨날 뭐 하루 두 번, 세번 이렇게 챙겨 먹는 거 사실 어렵고 귀찮다 보니까 안 하게 돼요. 얘는 일주일에 한 번. 딱 일주일에 하루만 투자를 하시면 사실 하루도 아니에요. 두세 시간 정도만 딱 투자를 하시면 장내 환경, 내 장이 깨끗하게 건강해지는 건 물론이고 변비 잡는 거. 확실하게 해드릴 거예요. 오늘 구성이요. 이 박스 하나에 29,700원에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릴 건데, 내포가 들어가 있어요. 내포. 여기 열어보면, 이렇게 배송을 받으실 건데, 안에 열어보면, 짜잔, 요게 4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4번을 복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치겠죠? 이게 뭔가 뭐 알약을 뭐 맨날 맨날 챙겨 먹어야 되고 뭘뭐 내가 꾸준히 뭘 해줘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저도 해보니까 저 며칠 전에 했거든요. 동영상도 찍어왔어요. 저의 생생한 후기 너무 만족하는 게저 아침에 얘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거예요. 아침 공복에 얘를 물이나 우유에 드시는 건데 딱 드시면 저는 딱 30분 조금 안 되니까 반응이 오더라고요. 근데 좀 늦으신 분들은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거 드시고 조금이라도 좀 집에서 뭐 실내 사이클이라도 하던가 조금 이제 활동량을 좀 해주시면 반응이 훨씬 빨리 오거든요. 저는 이거 먹고 화장실을 그날 한네 번? 다섯 번 정도 갔는데 그게 2시간 안에 딱 끝나요. 복통도 없어요. 부작용도 없어요. 이 락토스클린이 일본에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사랑받는 이유는 부작용이 없어요. 복통이 없고 아픈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성분이요. 이게 뭐지? 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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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식품 원료 맞아. 뭐 약물을 뭘 첨가하고 인위적인 게 아니라